박찬의 정치쇼.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인적 쇄신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의혹에서 출발한 민주당의 위기, 이게 극복 가능한 건지 총선 전략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시죠.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 맡고 계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태호입니다. 예, 의원님, 저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불구속 기소된 이후에 당무에서 바로 이제 대표직 유지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완주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혹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께서 그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총선에서 좀 내 정치도 끝난다, 승리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많은 의미를 가지고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은 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대해서 당이 일사불란하게 싸워 나가야 되는 시기다. 네. 그런 생각이고요. 또 특히 민생이 어려우니까 우리 민주당이 민생을 잘 챙겨서 그야말로 유능한 민주당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존재하는 거고, 앞으로 계속 재판에 출석해야 되고 검찰에 또 추가 기소, 추가 영장 이런 거 청구할 수도 있으니 이재명 대표 얼굴로 총선까지 가는 좀 위험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으로 전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비명계 의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충분히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죠. 예. 지금 총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이 정치 탄압이 어디까지 갈지, 이 윤석열 정권의 이 무능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승리라는 것은 의원들에게서 되게 중요한 절대절명의 그 과제이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런 법적인 문제가 걱정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가 다 해서 네. 그야말로 총선 승리가 본인의 정치 인생과도 연결되어 있고 누구보다 총선 승리가 절실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재명 대표에게 맡기면 될 것 같고 예.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그런 정치 탄압에 일사불란하게 싸울 때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소위 말하면 이제 질서 있는 퇴진론 얘기가 나올 때 연말 예전에 2016년 총선 앞두고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했듯이 지금 질서 있는 퇴진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내가 물러나는 게 당과 나를 위해서도 좋다라는 판단이 되면 총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런 얘기 할 때는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지금은 그래.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 절실한 사람이 이재명 네. 대표이기 때문에 믿고.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질서 있는 퇴진론이라는 건 실체는 있는 얘기입니까? 보도는 많이 돼가지고 뭐 친명계에서 나왔다, 비명계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글쎄요, 저는 뭐 그런 얘기를 뭐 질서 있는 퇴진론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는데 네, 언론의 보도가 돼서 네. 제가 여쭙는 겁니다. 네. 그야말로 퇴진하는데 뭘 질서가 있고 그건 어떻게 보면 대표 결단의 문제이지 예. 그 결단의 문제를 뭐 이렇게 압박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그때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직 개편 있다고 하던데요.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 예를 들면 조정식 사무총장을 빼고 다른 뭐 대변인, 정책의장, 사무부총장들 전부 다 교체한다. 최고위원도 지명직 최고 교체한다라는 언론의 추측성 기사들 맞는 내용입니까? 그거는 지금 뭐 아마 이번 주에 당직 개편이 예. 뭐 빠르면 오늘일 수도 있고. 네, 딱 빠르면 네. 오늘이라는 보도 네.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네.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많은 당내 의원들을 이제 만나왔죠. 그 과정에서 의원들의 그 여론을 많이 경청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당직 개편 요구가 있기 전부터 당대표는 당을 좀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네. 판단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부터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당직 개편의 핵심은 친명계, 소위 말하는 뭐 7인회라고 불리는 의원들 좀 뒤로 물러나고 비명계 의원들 등용해서 탕평 인사를 하겠다, 이게 컨셉인 건가요? 그 핵심은 통합적인 당 운영이라고 네. 봐야 되겠죠. 통합적인 당 운영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목소리들이 당 지도부의 어떤 결정 의사 결정 과정에 다양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당 시스템이 필요했던 건데 네. 그게 부족했다라는 판단을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당직 개편을 하는 것 같고 그 차에 또 일부에서 공개적으로 당의 전면 쇄신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그런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점 자체를 좀 땡긴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될 거라고 이제 보도가 있던데 뭐 언론 보도입니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아니 내년 공천 실무를 저 담당하는 게 사무총장인데 사무총장을 바꿔야지 사무총장 안 바꾸고 다른 자리 다 바꾸면 뭐하냐 뭐 이런 볼멘소리 나온다고 하거든요. 사무총장은 공천에 있어서 실무를 담당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예. 자리긴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전략기획위원장하고 민주연구원장입니다. 민주연구원장 정책위원 네.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여론조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뭐 이 공천의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 하기는 어렵고 또 실제로 이제 공천심사위원장이 있는 거니까 네. 다만 이번 당직 개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당직에 중요한 당직에 임명되는가 네. 그걸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보니까 사무총장보다 더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전략기획위원장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번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민주연구원장이신 정태우 의원께서는 이번에 당직 개편 대상이십니까? 이거 앞에 놓고 여쭤보려니까 죄송한데. 아니 사무총장보다 총선 공천에서 더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죠. 여론조사를 민주연구원에서 하니까요. 네, 민주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네. 그렇게 비춰지는 건데 네. 그는 권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여하튼 그 지금 그런 데는 이미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런 네. 당직들은 사실은 당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중요한 대부분의 자리가 거론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가 이번 당직 개편이 그 취지에 맞게 됐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네. 기준이 될 겁니다. 민주연구원장은 지금 교체 얘기가 전혀 없던데 그냥 유임하시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발표를 해봐야 알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정태우 의원께서 예전 청와대 계시지 않았어요. 네, 저 일자리 수석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셨죠. 알겠습니다. 네. 이 아무래도 총선 전략을 담당하시는 민주연구원장이다 보니까 내년 총선에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걸 아마 고민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2030 세대의 지지율 사실은 지난 대선 때 2030 남성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가 많았고 그게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가장 큰 원인이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의힘 쪽에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보면 2030 지지율이 급락을 했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이 2030의 지지라는 게 이게 딱 굳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좀 떠다니는 지지율이잖아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어떤 전략 같은 건 세우고 계신가요? 2030 지지율이 지금 없기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되게 가장 부동층, 네. 무당층이 많은 층이 2030 세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여나 야나 믿을 만한 정당이 없다 이런 의사 표시로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이 곽상도 50억 뇌물 사건이라든가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이라든가 또 최근에 이제 69시간 노동 문제라든가 시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심은 저는 소통과 공정이라고 봅니다. 20, 30대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공정과 소통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공정과 소통. 네. 그래서 이 공정과 2030과의 소통 그리고 네. 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의 문제를 민주당이 어떻게 정책에서 보여주느냐가 저는 2030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서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지난 주말에 계속된 저 보도인데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 이른바 개딸 뭐 개혁의 딸들의 약칭이라고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사선 의원들이 전원 좀 자제해달라 이런 메시지도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SNS를 통해서 내부 공격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딸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비명계 의원에 대한 공격은 지금 계속되는 것 같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팬덤의 그런 거를 벗어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팬덤의 영역을 벗어났다? 네. 그럼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것이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민주당 분열을 이용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런 걱정 때문에 당대표께서도 그런 폭력적 행위들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거고 심지어 표현을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우리 내부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우리 당내 민주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해로운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저 분자폭탄,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원욱 의원 지역구 사무실이나 집 앞에 가서 시위하는 그런 부분들, 네. 그게 전부 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의제라고 네. 그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속 발전시키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심지어 수사로 탄압을 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든 게 사의제거든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사회자 멤버라고 해가지고 저보고 또 다음에 총선 때 한번 보자라는 문자를 저한테 보내거든요. 그럼 뭐 일종의 친문, 친명 이 프레임인 건가요? 그분들의 생각을 네. 솔직히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회자 멤버라고 해가지고 총선에서 한번 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폭력적인 행위들이 당의 분열을 가져오는 네. 거고 또 윤석열 정권의 그런 분열적인 그런 작전에 말려들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대표도 자제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더 뭘 할 수 어떻게 방법이 있으세요? 그때 우상호 비대위원장 시절에 네. 그 뭐 예를 들면 수박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징계를 하겠다라는 그런 조치 발언까지 있었었죠. 네. 뭐 우리가 당 차원에서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검수완박법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의원님.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민영배 의원의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의 무력화. 이거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하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게 현재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민영배 의원의 복당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온다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도 뭐 언론에서 봤는데 네. 아직 뭐 그런 구체적인 말을 제가 주변에서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민영배 의원의 복당 문제는 개인적으로. 검찰개혁에 가장 열심히 했고 또 열정을 가지고 했던 분은 민영배 의원이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결단으로 그때 탈당을 하게 된 걸로 저는 쭉 이해를 해왔었습니다. 예.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어차피 지금 뭐 헌재에서 절차적 위헌성의 그 여지가 있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예. 본인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복당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저는 당을 위해서는? 저는 복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본인의 개인적인 그런 진정성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는 그런 국회의 민주적인 운영과 예. 또 국민의 정서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본인이 또 국민과 잘 소통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검수완박법 법안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에 뭐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에 대한 자진 사퇴 요구 또는 일부 의원들 황운하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한동훈 장관의 헌재 결정의 취지는 수사권은 법률로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헌법적 사안이 아니라 법률로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법률의 법 개정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보면 시행령을 통해서 그 법 취지를 위반하는 거는 그런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는데 헌재에서 각하를 했잖아요. 네. 그럼 국민들한테 이 혼란을 일으켰으면 당연히 한동훈은 자신 사퇴를 해야죠. 네.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 사퇴를 안 하면 김용민 의원이나 황운하 의원의 얘기대로 탄핵안 뭐 해임 거냐 이런 것도 발의할 수 있는 겁니까? 탄핵안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권한이기는 하지만 예. 그것이 또 국민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뭐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단학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과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미 시행령을 통해서 법의 정신을 취지를 훼손했고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책임만 중대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알아서 사퇴해야죠. 아마 오늘 저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의 법사위원들과 한동훈 장관의 뭐 엄청난 공방이 있을 거로 예상은 되는데 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때릴수록 또 맞을수록 큰다. 아마 한동훈 장관의 어떤 여권 내에서 위상은 더 커져서 총선에 차출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한동훈 장관의 총선 차출론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없다고 보시나요? 민주연구원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예. 한동훈 장관은 예. 행정 공직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정치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뭐 그 저 국회에서 발언하는 걸 보면은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적 신뢰성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한 예. 건데 오히려 정치적 발언이 훨씬 더 많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뭐 정치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 정태우 의원과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계신 민주당의 정태우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